가져와가지고 다시 찾으려고. 아니, 이게 다 숫자로 틀리니까. 아까 13. 안녕하세요.
회장님. 앞에 표 남아요. 제가 드릴게요, 지금요. 예, 예. 예. 전에 기사도 보고 시간에 또 여기 극장에 뷔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이나 정말 가기 싫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되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10분 되면은 시작하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휴대폰은 다 전환하셨나요? 네. 혹시 우리 영화 산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이 영화 산책에 대해서 없으세요? 영화 아직 시간이 조금만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후원은 누구 하시는 거예요? 후원은 어디서? 후원은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후원을 어디서 해요? 후원은 어디서 하냐고요? 아, 후원은 어디서 하냐고요? 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오늘 이번 달에 후원하시는 분이 있다가 나오실 거예요. 또 다음 달에는 어떤 분이 후원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아니면 나는 12월에 하고 싶다 11월에 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영화인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누구든지 후원하실 수가 있어요. 특정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로또가 또 당첨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1년 내내 하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로또의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전 영화인단체에서는 우리 송가범 이사님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세요. 해마다 매달 12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후원자들도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또 다음 달에 후원하시는 분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계속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고요. 무료로 영화를 또 초대해 드리고 또 이렇게 행운권 선물도 받아가시고 물론 행운권 선물도 누구나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음 달에는 모두들에게 야, 나는 갖고 있는 이 향수품과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어. 그러면 가방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행운이 다른 분한테 갑니다. 갖고 계신 선물 중에서 아니면 가족이 소지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나는 지금 이번에 잘 안 쓰고 있다 나보다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아니면 물 주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적으시나요? 3411-3601입니다 외우셨나요? 와, 3411-3601 적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아마 선물을 주실 것 같네요. 한 개라도 괜찮아요. 선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거기 문 안 닫으셔도 되겠어요? 자, 이거. 어머, 오늘 이 두 분 다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72번. 72번. 네, 축하드립니다. 끝났나요? 어우, 아쉽네요. 그래도, 어떻게, 양보다 질인가요? 오늘 행운권 추천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축하드려요. 오늘 행운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 있으시죠? 유인물.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성해서 보시고요. 영화 감상후기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다섯 분에 선정하여 영화 감상권 두 매씩을 보내드립니다. 즉, 주요령은 유인물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영화 감상 후기도 작성해서 올리시면 다섯 분에게 영화 감상권 두 개씩 드립니다. 유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감상은요, 비상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상선언이고요. 러닝타임은 140분, 드라마 장르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감독은 한재림님이시고요. 출연에는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안, 김소진, 박희주씨, 쟁쟁한 영화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감동이 많이 있다면 큰 박수도 같이 해주셔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감상해주시고요. 대상 영화인 앞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 반 40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영화인 옆에 한남대학교 총동문회 부야 주식이사가 공동 주최하는 2022년 8월 사랑나누기 영화 산책을 여러분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달 사랑나누기 영화 산책 초청자는 대전시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한남대학교 총동문회 한남대 유학생 문화예술인 그리고 포민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8월 행사에 후원금을 기대해 주신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야 주식이사 형석윤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형석윤 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남 가요 송창선 대표님 송창선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세종국제교류원 최영조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한강교육식당 우광식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후원하시나 궁금해하셨죠? 지금 불러드린 이분들이 이번 달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물품을 보내주신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재지 대전자생한방영원 UNI 스튜디오 JMP 탑댄스 보컬 연기학원 꽃빛 한방병원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 임치원 장려원 대전영화 사랑 모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영화정책 행사에 후원의 도움을 주실 분은 영화인 협회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전영화인 협회 성강원 회장님의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끼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남대학교 총동문회 박영진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요. 한남대학교 부회장이시고 부야주식회사 형석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대전 예술 포럼 고한석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이 내빈이신데 네, 전부 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 나누기 영화 산책은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 예, 그 이전에는 1995년 정도에는 갑천 영화제, 유등천 영화제, 천변에서 옛날 영사기를 놓고 이렇게 상영을 했었죠. 예, 예, 추억을 많이 되살릴 수 있는 예,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해오다가 2001년부터 극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영화 보기에 너무 좀 지루하다고 그래서 최신 영화, 지금 상영 중인 영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은 주로 이제 외국인 주민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양한 계층을 저희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기회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런 매체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영화가 나름대로 가볍게 소통의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을 예, 초대를 해서 끊임없이 사랑 나누기 영화 전체 예, 사랑 나누는 두배 세배 열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들을 우리 대전 영화인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행사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한 분만 대표로 축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남대학교 총동문회 박영진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간단한 축사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한남대학교 총동문회와 함께 사랑 나눔 이 영화 산책에 함께 해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잘 지내시고 또 나날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영화협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많은 또 후원을 해주신 VIP 식사 형석연 대표님께서 우리 성덕원 회장님께 후원금 전달해 있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와,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덕분에, 대표님 잠깐만요. 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우리 대표님 굉장히 급하세요. 자, 오늘 우리 영화 산책에 후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예, 제가 평소에 우리 성나은 우리 회장님이 우리 한국제시 사단법인 한국제시 태국의 중앙 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미 깊은 그 행사를 하신다기에 네, 저희 이제 프렌드이기도 하고 그 우리 중앙 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화인 그 협회 영화인 총연합회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특별히 하셨고 또 우리
특히 또 이광서 우리 한남대학교 총장님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영진 한남대학교 총동문회장님 참석에도 하신다 하길래 제가 찾아뵈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형들 P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분 덕분에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보시는 겁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행운권 추첨인데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먼저 행운권을 추첨하는데 제가 추첨하면서 이름을 호명하면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관람 후 퇴장 시 스크린 앞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운권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 이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신 행운권을 우리 진행 요원들한테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자, 잘 보고 계세요. 임채원 장병원의 임채원 원장이 후원한 태반 에센스 팩입니다. 두 분 추첨하겠습니다. 167번. 167번. 안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계세요? 아, 계세요? 네, 이런. 아, 계세요. 89번. 89번. 89번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이번에는 가족사진 촬영권 두 매입니다. UNI 스튜디오 박상철 대표께서 후원하셨습니다. 43번. 43번. 79번. 79번. 계십니까? 79번. 아, 네. 자, 이번에는 K-POP 방송 댄스 무료 수강권입니다. 13만원 상당입니다. 자, 세네. 14번. 14번. 계십니까?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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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나중에 오시죠. 86번. 86번. 아, 저 뒤에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모나리자 미용티슈입니다. 아, 상하재지 박상진 대표께서 후원하셨습니다. 8분.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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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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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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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계시지? 아, 예. 68번. 68번. 아, 예,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05번. 105번. 어디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38번. 38번. 아, 여기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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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세요? 아, 저 뒤에 축하드립니다. 108번. 108번. 네, 축하드립니다. 와, 꽃빛 한방병원 황정희 본부장이 후원한 병옥꽃 두 세트입니다. 53번. 53번. 아, 네, 축하드립니다. 7번. 행운의 7번입니다. 7번. 아우, 맨 앞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자생한방병원이 후원한 한방차 5세트입니다. 11번. 11번.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넘어갑니다. 88. 88번. 88번. 45번. 45번. 아, 네, 축하드립니다. 97번. 97번.